이재훈, 곽도원, 조진웅, 문소리, 김태훈 다섯 명의 연기파 배우들의 파격 변신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분노의 윤리학. 입대한 이재훈을 제외한 네 명의 배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작 보고회가 있었습니다. 특히 곽도원의 생애 첫 멜로 연기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저한테 얘기했었는데 네. 키스씬을 찍기 전날 생애 첫 키스씬이어서 너무너무 긴장이 돼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고민을 하다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께 전화까지 했대요.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이런 전화를 드렸는데 다행히 그분이 전화를 안 받으셨고 그분이 알아서 해야지 네 나이가 몇인데 그날 하루 종일 굶었어요. 하루 종일 굶고 그리고 뭐 입 그 가글 하는 거 있더라고요. 예. 하루 종일 가글 했고 근데 여배우는 네 끼를 먹더라고요. 더 당당하게 제 어깨를 다독이면서 아 예, 즐거웠습니다. 제가 여자친구가 없던 지가 오래돼갖고 그래갖고 할 그게 많이 없었는데 저기요 박도원씨 죄송합니다. 아. 그렇다면 곽도원이 바라는 미래 멜로 상대 역할의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? 저를 위해 희생해 주실 분들이 계시면 저 너무 감사드리겠고 아 소녀시대 태양씨가 연기에 도전하셨으면 참 좋겠다. 연기에 도전하세요! 인간의 악랄한 본색을 잔인한 블랙코미디로 그려낸 영화 분노의 윤리학. 오는 2월 21일 개봉 예정입니다. 이자 못 내니까 알바도 주선해 주고 말이야.